입자. 예, 그렇습니다. 스페인 같이 동참하신 분들 오래 참여하는 거.
내가 멘트를 날 테니 여러분들 아까 그 박수 기억하고 있어요. 그 박수 더 크게. 예, 잠깐만요. 예,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혁 원장님의 돌잡이 이벤트 시작합니다. 박수 주세요. 자, 돌잡이 하기에 앞서서 돌잡이 아빠 앞에 좀 봐. 이 시스템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마나 빨리 보시는 건가요? 자, 우병 잠시 후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겠습니다. 민혁이 전혀 웃음을 날리는데요.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우병 잠시 후에 사는 시의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좀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까지 뭐죠? 네, 청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민혁이 외모가 괜찮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얼싸인데요. 방송인 연예인, 또 아나운서를 뜻하는 많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자, 항공사를 뜻하죠. 네, 한사봉 준비되어 있고요. 지혜와 세계를 뜻합니다. 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몰라서 살짝 허전하네요.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어린아 선생님 더 잘하네요. 네. 양가 어르신 절친분들, 친척분들, 민혁이 돌잡이 사용할 돈도 올려놔주시면 돌잡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신경어머니, 신경어머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돈을 많을수록 잡을 확률이 좀 많습니다.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민혁이에게 용돈 주시는 분도 올려주시면 엄마가 통장을 또 만드셔서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귀한 복돈은요. 자, 우리 동료는 우리 영화를 뜻합니다. 웃어지는 부자가 아니라 베푸른 부자가 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아까 물어봤었죠? 시를 가운데 놓도록 하고요. 우리 엄마 마음을 살짝 읽어주지. 아니면 우리 민혁 마음 마음껏 잡으세요. 여러분들 노래해 주실 텐데요. 제가 민혁아 너의 꿈을 향해 여러분이 펼쳐라 하시면 됩니다. 외우셨나요? 여러분 아이큐 얼마나 되는지 잠시만요. 말하고 듣고 가겠어요. 잠시만 잠깐만요. 예, 아 좋습니다. 제가 못 뵙습니다. 예. 어떻게 됐어요? 아 이모님 예, 좋습니다. 자 잠시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영아 너의 꿈은? 야 한 200번씩 왔는데 10번밖에 이거 못 하시네요. 여러분 상당히 지쳐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요. 1등 하셔야 통과를 하십니다. 아셨죠? 혹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그러시면 우리 진짜 가져가 볼게요. 팔처럼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분도 빠짐없이 인사드릴게요. 민혁아, 너의 꿈은? 민혁이 우리
여러분. 자, 여기 앞에 서신 분, 네, 앞에 서신 분. 아, 떼지 않으시고 걱정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엄마가 저희 대신 말하겠어요. 나 아실 거예요. 예. 엄마는 정말 여기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서. 대신, 여기 앞에 보시고요. 네, 저 앞에 보여주세요.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보여주시고. 이 여기가 앞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형이 앞길 환하게 열리는 의미에서 제가 인형이 하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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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드립니다. 아시죠? 자, 인형이 만세 삼촌입니다. 시기가 만세 인형이 만세 만세 만세. 저분 매력이요. 저분 매력이 있으세요. 이 반대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동작이 처음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영이 좀 보세요. 아, 우리가 동의에 책을 많이 보셨는데, 나머지 아차상에서 두 분 뽑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섯 개에서 섞어서 두 개 뽑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아차상. 형아, 두 개 뽑아주세요. 올라와주세요. 아, 너무 좋아. 아, 올라가. 올라가. 편히 가세요. 예, 예, 우리 아차사. 자, 아차사. 36번, 41번. 36번, 41번. 어디 있으냐? 3번점. 올라가. 3번점.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자, 우리 두 분께는요, 네, 축하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담 부탁드리도록 좋아요. 네, 그쵸? 네. 어디요? 어디요?
호평도. 안 들려요. 어디요? 아, 호평도. 예. 호평도가 전라도에 있는 거죠? 아, 제가. 예. 아우, 태계도. 아우, 태계도 고모네요. 그쵸? 아우, 가까운한테 들어야겠다. 예. 춘천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칠전동. 어, 칠전동. 저도 칠전동 살아요. 예, 없으세요? 어디요? 여기 어느 미술이 어디서 되죠? 공주님이 호명하신 분한테 드리고 싶은데. 네. 송이 언니가 누구예요? 송이 언니라고 하신 분 나오세요. 그분한테 드리고 싶대요. 어디 계세요? 자, 나오세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 서울에 계셨군요. 아, 상당히 예쁩니다. 연인인가요? 아, 예, 연인. 상당히 잘해. 축하해서 부탁할게요. 상당히 축하해. 예, 그래서 선물게요. 엄마, 직접 전해주시죠. 가족이 어느새 가족한테 나오셨네요. 예쁘게 한번 서보세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니 하시나요? 두 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 네, 엄마 먼저 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넷째랑 유명스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엄마가 더 긴장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 우리 막내한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오신분한테 우리 예쁘게 사오세요. 마지막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차야지 앞에서 공부해야지. 자,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명한 가족 지금 모습처럼 앞으로 이 아이가 커와서 민영이가 정말 이 나라의 큰 인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예쁜 공주님, 어우 너무 좋게 보디가드의 동생들이 좋죠? 아주 좋아요. 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민영이가 예, 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오늘 손님들 너무 많이 오셨는데 박수량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민영아 여러분 한 탄을 날려주실까요? 자, 손님들 크게 하셔서 자, 다 맞으세요. 민영아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 잘 보셨다가 이 마음을 마음에 흡수하셔서 앞으로 사랑하는 데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도 빠짐없이 민영아 하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까지 올려주세요. 민영아!